최근에 STO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 잠잠하고요. 관련된 이슈도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팩트체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마켓인센터의 김현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마켓인센터입니다. 네, 이데일리 마켓인센터. 우리 김현서 기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요 STO 이슈를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요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STO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 지난해 7월 발의된 STO 법안이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총선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논의가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요. 오는 6월 22대 국회 출발을 앞두고 5월에 있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지가 주목됩니다. 아직 임시국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STO가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마 뭐 대충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STO 토큰 증권 발행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토큰 증권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증권의 형태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 증권의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코인은 가상자산이지만 토큰 증권은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증권의 제도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인 것인데요. 토큰 증권을 활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해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ST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STO.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미술품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는 시계도 이렇게 STO로 만든다고 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오래된 그리고 아주 값비싼 와인도 보니까는 STO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만약에 STO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관련된 시장은 좀 넓어질 것 같은데 현재 뭐 법안은 어떻게 좀 진행 중인가요? 네, 지난해 7월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10달 넘게 국회를 계류 중이고요. 네. 간단히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네. 이 전자증권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원장 기술 자체를 금융시장의 정식 원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증권의 전자등록이나 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인 보호 안에 안전하게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 관리 그리고 권리자 보호 제도를 토큰 증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종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투자계약 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받도록 적용하고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다자 간 장외 거래도 허용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STO가 사실 이제 개념조차도 좀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은 있는데요. 개정안 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국회가 이제 마지막 임시회만을 남겨놓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국회를 준비하는 기간도 있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업계 중론입니다. 법제화 전까지는 아마 투자 계약 증권이나 신탁수익 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STO 시장을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21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결국 그러면 다시 법안을 작성해야 하고요. 네, 법안을 새로 준비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비용도 들 수가 있어서 올해 안에는 뭐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 주죠, 갤럭시아 SM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K옥션 등은 사실상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오늘 증시가 아무래도 잘 가다 보니 비트코인 랠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STO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간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조각 투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지금 STO 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부동산 업계인데요. 네. 이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서 부동산 토큰 증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국내 부동산 조각 투자 업계들이 최근에 시장 불황을 뚫기 위한 다양한 생존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투자 상품과 새로운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투자 업계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다라는 또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네, 그 알기 쉽게 말하자면 샌드박스 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STO 법안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각 투자는 이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STO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위로부터 이 샌드박스로 지정된 STO 관련 업체는 루센트블록, 카사, 펌블, 뮤직하우, 에이판다 파트너스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 카사, 펌블은 부동산 신탁 수익 증권을 발행해 현재 유통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샌드박스로 지정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뭐 거래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거래가 대부분 가능한데요.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0만 이용자가 벌써 보유한 상태이고요. STO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가장 근접한 사업 구조를 보유한 업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곳이 현재까지는 루센트 블록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현재 8개 건물의 공모를 마친 상태고요. 최근엔 9호 부동산으로 성수 코오롱 타워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루센트 블록은 F&B나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서 투자자한테 공간 경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일례로 지난해 6월 상장한 1호 매물인 서울 안국에 위치한 이 수제버거 브랜드 다운타우너의 건물에 대해서는 특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매장 할인 혜택이나 쿠폰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도 차별점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아직 상품을 제대로 출시하지 못한 곳이긴 한데요. 이 코스닥 상장사 SGA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운영사 펌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롯데 시그니엘, 해운대 LCT 등 국내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들을 조각 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업체입니다. 최근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꼬마 빌딩을 토큰 증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내세운 차별점은 손익 차등형 구조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선순위 투자자로 공모를 진행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후순위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떠맡는 대신 건물 매각 시 배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나눠 갖도록 새로운 설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해당 상품은 아직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장사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이라면은 대기업도 아무래도 좀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기업이 네. 뛰어든 곳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들도 이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신 파이낸셜 그룹은 지난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를 인수했습니다. 카사 운영사인 카사 코리아가 지난해 3월 인수됐는데요. 대기업에 합류를 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대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됐고 또 재무 안정성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좀 가장 궁금한 게 이렇게 STO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국내 증권사가 가장 뭐 수혜를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권사들도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좀 발행사들이 좀 더 다양해지면 이런 발행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업계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장된 증권사 가운데서는 어느 쪽에 STO 사업을 하고 있나요? 상장하고 있는 곳 중에서는 뭐 STO 거래 관련해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곳들도 있고요.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현재 STO 관련된 사업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증권사가 현재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 STO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일단 무엇보다 그런데 STO 시장이 커지려면 이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그죠? 결국에는 네. 투자자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부동산 STO 시장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자들을 단일 건물로 싸게 매입하고 빠른 엑시트와 매각 차이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부동산 STO 업체들이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STO 관련 이슈가 지난해 뜨겁기도 했는데 약간 최근 들어서 좀 죽는 분위기였는데 또 김현석 기자와 함께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김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